자, 오늘은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을 공부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왜 그러냐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 어디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정 우리가 그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열길 물속은 물리의 세계잖아요. 물리. 물리의 세계는 열길이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한길,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르죠. 사실 우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어디에 있는지도 누구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네요. 그러고 보니. 아, 그런데 오늘날 그 현대 상담 심리학의 초석을 놓았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이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현대 상담 심리학의 아버지 또는 현대 상담 심리학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한두 가지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뭐 그건 너무 이렇게 그 걱정하실 건 없어요. 우선 이분의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이제 유기체라고 하는 단어가 용어가 있는데요.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불러요. 네. 우리 유기체 이렇게 부르는데, 심리학에서는 이 유기체는 우리들의 경험이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경험은 이 유기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유기체고, 모든 생명체의 경험은 다그 유기체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이 유기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어날 때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는 뭐 철이 없이 맛있는 과일들이 1년 내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사과를 먹어봤다 그래요? 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안에 사과씨가 있잖아요. 네. 사과씨를 이렇게 면도칼로 쫙 잘라보면 그 안에 사과가 있죠. 네. 열심히 들어줘서 맞아요. 고마워요. 맞아요. 사과씨는, 씨는 그 안에는 사과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과씨를 땅에다 심고 물도 주고 잘 키우면 거기서 싹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점점 커서 거기서 사과가 열리는 열매. 네. 사과 나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과 씨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과 씨에는 뭐가 있나요? 사과가 되고 싶은 잠재력. 되고 싶은 건 내가 사과 씨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사과 사과가 DNA. 앞으로 될수 있는 잠재력이. 잠재력. 그게 씨앗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과가 될수 있는 잠재력이 그 안에 있어서, 요 사과 씨를 심고 잘 키우면 거기서 하나하나 이제 성장해 가는데, 그거를 잠재력이 실현돼 간다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되게 멋있다. 공부를 하고 나면 좋은 점이 말을 멋있게 할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합 보고, 잠재력이 참 뛰어난 친구야. 근데 잠재력만 뛰어나면 슬퍼요. 그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 잠재력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실현이 되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씨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 어머니들이 음식할 때 많이 쓰는 게그 계란이 있잖아요. 네. 이 계란도 그 안에 보면 닭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깨보면 거기에 하얀자, 노란자밖에 없고 닭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삶은 달걀 먹고 백숙값 안 내잖아요. 그건 서로 다른 건데. 네. 그렇지만 이 계란을 그 어미 닭이 잘 품고 이렇게 돌봐주면 이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그 닭이 또 크면 또 알을 낳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란 안에는
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네. 갑자기 미안해지네. 왜? 오늘 아침에도 계란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잠재력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엄마는 잠재력을 내가 그냥 미안하면 닭값을 내. 요즘 안 그래도 닭값이에요. 시선꾼 AI. 너무 마음이 착하면 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다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잠재력을 실현해가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걸 멈추면 그 순간에는 죽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멋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만 삶과 죽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굉장히 앞으로 정치가로서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을 연루가 돼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됐다. 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생명이 끝났다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가로서 클 수 있는 그 잠재력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다. 이거. 우와. 삶과 죽음이 되는 거군요. 요즘 맞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무슨 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게 그 발휘되는 게 아니라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을 안 하면 우리들의 그 영적인 이면이 잠재력인 상태로 그냥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삶이 죽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경험이 이 다 그 이 유기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유기체에서 이렇게 이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들 중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도 있고 또는 방해가 되는 경험도 있고 뭐 별로 뭐 아무런 그 이 영향이 없는 경험도 있겠죠. 네. 자, 이러면 이런 상태에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하는 경험 중에서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은 자꾸 더 하고 싶어지고 네. 그렇죠. 자기의 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이 경험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도 이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는 제일 잘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똑같은 콩을, 똑같은 종류의 콩을 여기 옥토에도 한번 심어보고 또는 자갈밭에도 한번 심어보고요. 또는 어두컴컴한 광에서 한번 이걸 키워본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종류의 콩인데요. 그러면 얘는 옥토에서 큰 놈은 잘 이렇게 잘 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갈밭에서 크는 놈은 이제 이 물기가 이제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자라겠죠. 요 광에서 자라는 놈, 콩을 어두컴컴한 광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안 자라지 않나? 안 자라지 않나? 햇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광에서 물만 주고 콩 키우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지금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야? 오늘 점심 때 드실 콩나물이 그렇게 크는 거 아니에요? 콩나물. 오, 진짜? 진짜지? 몰랐어요. 콩나물 어떻게 크는지 모르세요? 알아요. 어두운 광 같은데 이게 불 하나만 켜놓고 물만 계속 주면 콩이 콩나물로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콩도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실현된 모습은 각각 다르죠. 먹기만 했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야, 진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광에서 지금 크는 이 콩나물은 얘는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고 있고 얘하고 얘하고는 잠재력을 실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각각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는 네.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제일 잠재력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크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이렇게 크는 게 제대로 잘 크는 거니까 너도 이렇게 커라 하고 우리가 알려준다 그래서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이렇게 크나요? 또 그래서 자문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와닿는다. 아, 진짜 설명 끝장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자 그러면 이 잠재력을 쭉 실현해가는 이 과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종류의 이 식물이라 그래도 우리 집 거실에서 크는 거하고 밖에 마당에서 크는 거하고 같이 클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클까요? 다르게, 다르게 크죠. 네. 왜냐하면 우리 거실에 있는 애는 거실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크는 게 제일 잘 크는 거고 밖에 크는 애들은 거기서는 그렇게 크는 게 제일 잘 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실에 있는 이 나무 보고 야 똑같은 종류의 이 네 친구 나무는 저 밖에서 저렇게 큰데 넌 왜 이렇게 작으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또 네. 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거실에서는 그렇게 크는 게 제일 잘 크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크는 것처럼 크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너도 쟤처럼 커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나무를 밖으로 갖다 옮겨주면 돼요. 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잠재력을 키우는데 여기까지는 사람이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동일해요. 네.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만은 이제부터 다른 동물하고 다른 이제 발달의 단계를 겪어가요. 이게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는 다른 점인데 그게 뭐냐면 요 우리 경험 중에서 일부분이 이제 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요 분리가 되는 요 부분이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나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돼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는 자기 셀프다 뭐 이제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에요. 나. 그러니까 다른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는 다른 동물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네. 우리가 보통 청소년 때 이 그 고민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나가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반려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구석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반려견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개로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고민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 나 덥다. 무슨 상황이야?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줄만 알았던 우리 자녀는 어느 날 심각하게 집에 들어오더니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누구야?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다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고민 안 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양 철학, 서양의 고대 철학이 인간이 이제 그 탐구하는 이런 제일 탐구했던 시작이 이제 철학인데 이 서양 철학에서의 그 이 탐구의 궁극적 목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죠? 내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학문, 철학의 이 궁극적 목적이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인간만이
나를 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너가 누군가를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진다는 얘기를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구태여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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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십계명 중에 그 네 계명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다섯 번째부터가 이제 인간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인데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인간하고의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공경을 안 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얘기지.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그 계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잘 끊임없이 숨 쉬어라 이런 게 십계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끊임없이 숨 쉬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얘기는 우리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렵다. 더 나아가서는 네가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너는 진짜 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네가 누군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 모든 학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탐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보통 나는 누구다 하는 걸 되게 알지 않나요?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지? 되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나왔을까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신체 중에 나를 제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어디예요? 얼굴. 얼굴이죠, 얼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원서를 낼 때 증명사진 이렇게 쓰면 거기에 괄호하고 얼굴 이렇게 안 해도 다 얼굴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누가 증명사진 이렇게 했는데 손을 딱 이렇게 아니 너는 왜 손을 이걸 했냐 나는 얼굴 하라는 얘기 없었지 않냐 이런 사람 없지 않나요? 그러게 당연히 우리는 얼굴이 우리를 잘 증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 누구도 자기 얼굴을 한번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 거울도 거울이나 뭐 사진 외에는 누가 찍은 거 말고는 없지 못 내가 눈을 이렇게 쓰고 눈을 못 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제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얼굴인데 그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야 아이러니네. 저는 제 얼굴을 제가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굉장히 우울한 시간이 많지 않겠어요. 뭔가 그 이 부족한 부분을 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울을 자주 안 봐요. 현실을 직면하기 쉽지 않아서. 자. 근데 결국 우리는 나를 내 얼굴을 알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보고 알잖아요. 네. 거울을 보고 아 이게 나구나 또는 사진을 보고 아 이게 나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그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춰주지 않고 약간 잘못 비춰준다면 우리는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거울에 네. 비친 모습을 네. 바라볼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곡되게 네. 생각하죠. 어떤 거울들은 퍼져 보이고요. 어떤 거울은 맞아. 정말 잘생겨 보이고요. 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퍼진 거울 안 보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게 거울은 되게 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딱 짓는 맞아. 표정을 하고 딱 하는데 우리 휴대폰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바깥으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딱 켰는데 내 얼굴 탁 깜짝 놀래. 그 표정.
깜짝 놀라게 되는 거 말인 거 같아요. 나만 놀란 거 아니구나. 어, 다행이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나 있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응?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은 거울 보고 알았는데. 응?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내 모습들? 남이 얘기해 준, 너는 얘기해 준 거? 너는 그래? 또 내가 관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 자기 개념 또는 셀프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요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나가느냐 하면 마치 우리 얼굴을 거울을 보고 알아나듯이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거울을 보고 알아요.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 근데 이때 거울은 어떤 거죠? 그게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거나 알려주거나 그런 것이 거울에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맞다.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나가는 거죠. 네.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 철수하고 창수가 똑같이 80점을 맞았어요. 자, 이 철수하고 창수하고는 지금 공부를 80점을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했어요. 예, 여기 지금 잘했다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못한 분들이에요. 항상 기본으로 90점 맞은 분들은 80점짜리를 잘 못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철수 어머니가, 철수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철수가 90점을 맞기를 바래요. 근데 철수가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에게, 야, 어떻게 80점을 맞니?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90점을 맞아라. 그래도 90점은 맞아야 되지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얘가 또 80점을 맞았어요. 철수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있다가, 야,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니? 응? 이 과정이 몇 번 되풀이되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넌 아무래도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응? 너 내가 보니까 너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80점밖에 못 맞는 거 보니까 너는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철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머리 나쁘네.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나중에는 답답하시니까 넌 아무래도 너는 아빠 닮았나 봐. 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나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지금 알아가고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누구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럴 때 철수는 손을 안 들어. 왜냐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창수 어머니는 굉장히 삶을 겸손하게 사시는 분인가 봐요. 이분은 70점만 맞으면 굉장히 공부 그만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창수가 80점을 맞아왔어요. 경사났어요.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80점을 맞을 수 있니? 이건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칭찬해 주면서 너 진짜 공부 잘하는가 보다. 근데 다음 시험에 또 8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 진짜 넌 머리 좋은 거다. 야, 너 진짜 넌 앞으로 무슨 일도 해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철수는 어떤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 창수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자기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받은 점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점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 이 자기는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을 또 가져요. 우리 보통 자기 실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자기 실현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나가 있어요. 진정한 모습의 이 유기체로서의 나가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려줘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가 각각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 그런데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가 일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져요. 네. 왜냐하면 모습이 같은 모습이니까. 그런데 네. 만약에 이 모습이 달라지게 되면 나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우리 삶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독 인간만이 삶의 고뇌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 있어요. 동화인데 그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이 잘 읽는 동화? 뭘까? 그게요.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예요. 미운 오리새끼.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를 어린아이들은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깨달아가는데 이 미운 오리새끼라는 게 바로 이러한 지금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백조였다. 이 미운 오리새끼를 약간 우리가 각색을 해가지고 좀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면요. 사실 이 유기체라고 하는 요거를 보면 미운 오리새끼는 백조죠. 백조. 네. 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간에 얘가 오리 둥우리에 지금 놓여 있었잖아요. 알이. 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싹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다른 오리 알들이랑 같이 이제 그 애미 오리가 얘를 잘 이렇게 이제 품어가지고 키웠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 오리 새끼들 중에 유독 한 놈이 좀 이상한 놈이 나오고 자꾸 이상하게 크는 거예요. 네. 다른 애들은 다 거무튀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크는데 한 놈이 허여멀거한 게 등치가 크게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그 같이 부화가 된 이 형제 오리들이 야, 이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니? 하고 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자식 참 밉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날서부터 나는 미운 오리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얘하고 달라. 얘는 조그만 게 아주 당당한 게 그렇게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허여멀거한 게 등치가 큰 게 뭔가가 좀 잘못생긴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는 미운 오리구나 하는 자기관을 가지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미도 커가면서 보니까 얘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놈이 내 속에서 나왔을까 하면서 너는 미운 오리다 라고 구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구박이 별거 아니에요.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자기 그 형제 오리들이 다 같이 놀 때 나도 좀 같이 놀자 그럴 때 이 형제 오리들이 이 자식 밉게 생긴 놈이 어디 와서 같이 놀자고 그러냐. 너는 저기 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점차적으로 아 미운 오리는 같이 노는 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다 놀고 쉬는 시간에 뭐 물 떠다 주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미운 오리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네. 그래야지 나도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자, 그랬는데 얘는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그냥 미운 오리로 살아갔을 텐데 맞아. 심심하면
이 옆에 날개. 있는 오리들이 와서 이렇게 부리를 쪼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긴 놈이 나왔니? 이러고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가 참다 참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죠. 하다가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허옇게 잘생긴 놈들이 무리를 지어서 저기 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미운 오리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가족들한테서도 구박받다가 지금 나왔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허옇게 잘생겨가지고 저렇게 놀고 있을까 하고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그 한 녀석이 야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 말이냐? 그랬더니 네. 거기 너 말고 또 있냐? 너 일로 와봐. 얘는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까지 그렇죠.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오래서 갔다가 좋았던 적은 없대요. 네. 전부 다 구박받거나 네. 어? 한 대 주박거나 다 이랬지. 자기를 보듬어 준 데가 없기 때문에 야, 또 여기 와서도 내가 또 저놈들한테 구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자기를 부른 이 그 새가 야 너 어디 갔다가 지금 오니? 하고 의외로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너 나 아냐? 하고 그랬더니 알지. 너 백조 아냐? 되게 웃기다. 아는 얘긴데 다 지금 너무 빠져들게 돼. 빠져들게 돼. 완전 아는 얘기를 새로운 드라마 보듯 듣고 있어. 자. 그랬더니 그때 이 미운 오리가 너 백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오리야. 미운 오리예요. 응, 나 오리인데. 난 백조가 아니야. 나는 오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미운 오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알려줄 때 알려주는 한이 있더라고요. 나는 오리야. 그랬더니 야. 너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자꾸 오리라고 부르냐? 너 물에 비친 네 모습과 내 모습을 한번 봐라. 얘는 정말 오랫동안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안 봤어요. 왜? 다르니까. 그걸 보면 자기가 미운 오리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안 보고 살았어요. 근데 얘가 너 한번 봐라.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 어머, 완전 예뻐. 물에 비친 자기 모습과 얘하고 모습이 같은 거예요. 하얀 게. 그래서 어? 나하고 너하고 같으네? 그래, 너 백조야. 근데 너 왜 자꾸 오리라고 그러냐? 너는 백조니까 이제 우리랑 백조끼리 같이 놀자.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백조랑 같이 이제 섞여서 놀게 됐는데 그 호숫가에서 놀다가 어떤 대장 백조 한 놈이 야 우리 너무 호숫가에서 놀았으니까 이제 좀 심심하니까 저기 섬에 가서 놀자. 그래서 아 그래 섬으로 날아가자. 그리고 이제 다 날아가면서 이 미운 오리 보고도 야 너도 같이 와. 그래서 어 그래 갈게. 그리고 날아가는데 다른 애들은 다 백조처럼 이렇게 멋있게 날아가는데 얘는 그동안에 오리로 그동안에 이렇게 날으려고 그랬다가 애미 오리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오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날아있지.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날고 싶은 마음을 접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지금 겨우 지금 좀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니까 어이 힘들기만 하고 못 따라가니까 그 앞에 가던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 왜 그렇게 나냐? 너 그렇게 날지 말고 네가 진짜 조금씩 조금씩 날고 싶은 대로 한번 날아봐. 응?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날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날다가 어느덧 백조의 날개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운 오리 새끼 아니야? 이렇게 감동적이었나? 여기서 16부작 해야겠는데? 진짜. 박수 나올 뻔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래 이 유기체는 백조인데
얘가 생각하는 나는 뭐예요? 오리야. 오리. 그리고 여기에 미운 오리예요. 우리 모두 백조예요. 우리 모두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 거를 모르고 나는 미운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리고 너는 백조야 하고 알려줘도 아니야 나는 오리야. 나는 그냥 오리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이 사람들에게 너는 오리가 아니고 너는 백조야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작업. 이 작업이 상담. 아, 너무 멋있다. 멋있다. 오. 아우. 우.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수가 그냥 나오네. 본인이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너는 백조야 하고 알려줘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네. 없어요. 본인이 백조인 거를 깨달아야 돼. 네. 본인이 깨달아야 돼. 옆에서 알려줘도 소용없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이 재능도 많고 잠재력도 많은데 본인은 잠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참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너 지금 날 놀리는 거지. 너 지금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맞아. 이런 식으로 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얘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문을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줄 거는 네가 백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는 상담자라고 하는 이 왜곡을 안 하는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상담이라는 과정이에요. 와. 상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크네요. 중요하죠. 진짜 네. 중요하다. 함부로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상담을. 근데 상담자가 거울이 돼서 이렇게 비춰줄 때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비춰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이제 정말 있는 그대로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조금 그렇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우리 주위에 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좋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거는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이런 모습이야 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거울은 평가를 안 하잖아요. 네. 네. 거울은 평가 안 하고 그냥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그 피사체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예쁘다, 밉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본인이야. 네. 거기서부터 본인.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자는 기본이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밉다, 곱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네. 밉다 곱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칭찬을 해주는 거는 칭찬을 해줄 때는 좋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또 밑에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는 야단치겠다는 얘기가 깔려있는 거야. 칭찬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닭살. 하고를 비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마음속에는 백조답게 원래 나의 유기체 모습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네. 내가 생각하는 오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두 마음이 갈등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두 마음이 있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무의식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아. 네.
그러면 나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어머. 이럴 때 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네. 와, 진짜 그래서 너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야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는 네. 다음 시간에 아~ 이런 아~ 진짜 이런 아~ 이런 예, 예, 기다림의 예. 시간이 있네요. 네. 이게 일주일씩 이렇게 숙성되는 기간이 있어요.